먼저 카드 뒷면으로 뽑을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10초 집중해서 뽑아주세요. 갑니다. 자, 여러분 뒷면으로 뽑으셨다면 지금부터 스톤 놓아드립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스톤이 좋은지 보시고 골라보시면 돼요. 갈게요. 자, 마음에 드는 스톤 보시면 됩니다. 번호 공개 곡 하겠습니다. 집중 10초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카드와 스톤이 각각 다른 것이 보일 경우에는 둘 다 들어보시고 현재 나의 상태와 맞는 것, 그것이 내 파일이니까 그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개떡같이 한마디만 딴 거 뽑아주세요. 아셨죠? 출발합니다.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5번, 얘는 4번이에요. 3번, 5번, 1번, 4번, 2번입니다. 여러분 타임라인 답글 가시고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킴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주에 애정운 리딩 봤죠? 전차처럼 내게 달려올 사람 리딩 봤는데 그거 연장선상 그 사람에 대해서 리딩 할 겁니다. 곧 나를 워락 품 안에 안을 그 사람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한번 뒷조사 한번 해봅시다. 뒷조사라니까 내가 약간 탐정된 것 같은데 명탐정 코난처럼 명탐정 킴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곧 나타나서 나를 와락품에 끌어안을 그 사람은 다행히 누굴지. 자 집중하시고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파일 먼저 갑니다. 어우, 투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네요. 이렇게 할까? 오케이. 카드 오늘 먼저 쫙 뽑은 다음에 리딩 해드릴게요. 이거 빨리 감게 할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키워드로 먼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리딩 해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시고 내 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킹 오브 스워즈 카드와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투 오브 펜타클스와 투 오브 완즈가 동시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무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미래나 혹은 나의 미래의 사랑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결정을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막 신나고 즐겁고의 느낌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카드에서도 나왔다시피 책임감이 크신 분들이고 미래를 길게 볼 줄 아시는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내가 어떻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잘 최대한 내게 좋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킹 오브 스월즈까지 나온 것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 필드에서 무언가를 이루신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막 기똥차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듣자마자 뭐 아무따 나의 대답은 무조건 이겁니다 약간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엄청 막 나를 막 너무 막 설레게 하는 제안이 아닐 수 있어. 아니면 설레게 하는 제안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생각보다 커서 내가 망설이는 걸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금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저번 주에 봤던 리딩 있죠.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봐드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The Lovers 카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카드가 뒤집어져 있는데 제가 뒤집어져 있는 거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지금 제가 급하게 찍느라 이거 이렇게 지금 카드가 뒤집어 나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라고 보이고 어떤 그룹 안에서 혹은 단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혹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8 of Pentacles 카드 지금 뒤집어져 있지만 저기 밑에 보면 Achiev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 내가 이뤄낸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 Imagine 카드까지 동시에 나와서 What would you see, feel, think, and hear if you wish came true? 그래요. 이분은 무언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 동화 같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수한 마음이나 그 뭐라 하지? 아까 여러분께서 내가 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상대방의 비전, 사람들의 비전을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어지는 이유도 아,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비슷한 거를 좋아하고 비슷한 거를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대방 분을 지금 카드에서 봤을 때 이분은 일단 신체적으로나 혹은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딱 봤을 그 인상만으로 보셔도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이렇게 선이 굵은 남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남성분 혹은 여성분이라 그래도 뭔가 눈썹도 짙고 약간 이렇게 이목구비가 짙은 스타일 있죠.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일 거라고 보이고 키도 이분은 작지 않은 분이에요. 제일 커요. 막 2m 50이야 뭐 이런 거 아니고 평균 이상의 키를 자랑한다. 그렇게 이따 카드에서 보이고 있고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여러분들보다는 어릴 수 있겠다. 연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리딩에서 제가 전차처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그 상대방과 여러분의 그 러브스토리 자체도 거기에도 더 체리엣 전차 카드가 나와서 두 분의 사랑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진도가 나간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운명적인 사랑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 상대방이 리더십이 있다는 거 책임감이 있다는 거 뭔가 비전에 대한 일을 하시는 기획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카리스마가 있으시는 분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제가 또 뽑아보았는데 죄송하게도 저 오른쪽 끝에 저 더 타워 카드를 뜻하는 저 카드가 또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저 뒤집어진 거 보지 않겠습니다. 디스트럭션 돼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디스트럭션이라는 것이 뭔가 망가진 거, 엉망진창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분과의 러브스토리를 보면 약간 격정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찐 인연이긴 하대요. True love라고 나와 있죠. This is the romantic of a lifetime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드가 지금 Eight of Cups, 그리고 그 왼쪽 옆에 카드가 Let go of control issues 해서 Allow this situation to unfold naturally. 두 분이 아무래도 기획을 하고 뭔가 책임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지, 약간 내 스타일대로 일이 흘러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우리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이고, 여러분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랑은 아주 급격하게, 그러니까 감정이 깊이 발전되기 이전에 뭔가 팍 불꽃이 튀어갖고 진도가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조금 호감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도가 굉장히 감정적인 진도라든지 신체적인 진도라든지 뭔가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사랑일 수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두 분이 서로의 존재나 서로가 나타날 거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래서 저 더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성분과 여성분, 상대방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더 체리얼스로 대변되는 걸로 봤을 때 적극적이고 무언가 진취적이고 뭐 말로 막 이렇게 찔러보듯이 간보듯이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표시를 할 것 같고 두 분이 콩짝콩짝이 맞아가지고 호감을 발견하고 서로가 호감을 주고받기만 한다면 그냥 바로바로 뭔가 해결이 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과 사랑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생각보다 빠른 진도가 나간다. 그리고 두 분은 찐사랑이다. 로맨스 오브 라이프타임이래. 인생 일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에잇 오브 컵스 카드 나와서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 렛고 오브 컨트롤 이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랑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약간 내 마음을 줘도 되나?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를 만들어온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내 애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연애관에 대해서 약간 그 가치관을 그 전까지의 가치관을 약간 포기하고 새롭게 이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연애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좀 확 다른 완전 새로운 사랑을 이 사람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여러분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저번 리딩에 해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 가서 보시고 요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있으시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주사위 뽑으러 가보자고요. 여러분, 그분 언제 만날지 뽑아봅니다. 집중해주세요. 숫자 2가 나왔습니다. 숫자 2와 관련된 날짜 혹은 시간. 지금부터 두 달 뒤, 2주 후, 이틀 후 이런 식으로 숫자 2와 관련된 어떤 때 이분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유연하게 적용해주시면 좋겠고 그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킴 박사가 지금 델룸델 기운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서 이분을 꼭 만나시기 바래요. 갑니다. 3, 2, 1. 델룸델 사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델룸델 기운 가져가셨으니까 예쁜 연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푹 주무시고 리딩 나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 뿅. 자,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가보겠습니다. 오, 스타 카드가 나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들의 인연 모아봅시다. 일단 오늘 카드 다 뽑아놓고 오늘은 출발하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출장 중인데 몸이 좀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지금 파일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두 번째 파일만 음성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냥 끄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상황을 들으시면서 내 거 맞는지 판단 먼저 해보실게요.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뽑으신 분들 보면은 더 스타 카드가 키워드 카드로 지금 나와 있고요. 더 월드 카드랑 투보 완즈 카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여행 중이시라든지 여행을 계획 중이시다. 혹은 누군가가 여행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혹은 해외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지금 여행과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희망과 꿈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오는 어떤 기쁜 소식, 나의 성공을 알리는 소식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 어떤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스타 카드라는 것은 꿈과 희망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외에 가는 것 혹은 해외와 일을 하는 것, 합작을 하는 것 내 세상을 완성시키는 어떤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월드 카드라는 그 카드 자체의 의미 안에 여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구본을 들고 있는 토 완즈 카드와 동시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차처럼 달려와 여러분을 워락품에 껴안을 그 상대방 인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어떤 사람일까 하고 봤더니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 메이저 카드죠. 그리고 마이너 카드 중에서도 가장 세다고 얘기할 수 있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든지 혹은 큰 일을 맡아서 끌고 나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엑서사이즈라는 카드 자체의 의미도 그렇고 Six of Swords와 Seven of Swords가 동시에 나온 걸로 보면 이분이 제가 지금 책임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 혹은 그 단체에 지금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가 배신을 때렸어. 누가 뭐 사기를 쳤어. 아니면 뭐 생각과 다르게 뭔가 일이 약간 삐리하게 돌아간다.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름의 득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근데 이분 자체가 밖에서 뛰어다니고 에너제틱한 활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면서도 막 사색을 즐기고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태도도 있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좀 뭐라지? 내향성이면 좀 내향을 계속 추구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그 외향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고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느낌 있잖아요. 결이 약간. 그죠? 근데 이분은 그 둘을 조금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서 가지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오랜 시간 있으셨던 분이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라는 소리는 누군가를 만나도 자기가 진상짓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케바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지금 The Moon 카드 Illusion 나와있고 Page of Swords 카드 Reconciliation 카드 Calling in Your Soulmate 그리고 Two of Pentacles 카드 The Sun 카드까지 동시에 나와서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완벽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분이 그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어떤 그 공통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이분 안에 그 저 더 문 카드 같은 기운도 있고 더 썬 카드 같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지금 제일 왼쪽에 달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태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달과 태양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략적인 어떤 성향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심한 부분도 있고 활발하고 에너지틱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과 사랑을 할 때도 뭔가 그 감정의 기복이 드라마틱함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겠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도 힘들 수도 있겠는데 감정적으로 뭐 계속 이렇게 무던하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남편감은 최고의 신부감은 무색무취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취향이 없어야 100% 자기한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이 없는 사람이 가장 좋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취향을 둘 다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나랑 안 맞을 때는 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니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신기하게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와서 이 뭐랄까 여러분들과 그분이 그게 근데 그 양날의 검이라는 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제가 드네요. 왜냐면 지금 밑에는 투 오브 펜타클스가 있고 여러분 투 오브 완즈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하고 사랑을 할 때 막 너무 좋았다가 막 너무 슬펐다가 막 이런 게 막 계속 반복이 되는 느낌. 안정적으로 무던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막 가슴 콩닥콩닥 뛰는 거 말고 그냥 약간 친구처럼 형제처럼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그런 연애가 아니고요. 약간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가 막 미워서 미칠 것 같다가 약간 이런 그런 연애 그런 진한 연애를 여러분들이 이분과 하시게 될 거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게 100%는 다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원래 아시던 분 혹은 재회 상대와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드에 지금 저렇게 리컨실리에이션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다시 만나서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막 좋았다 막 슬펐다 하는 게 막 널뛰듯이 막 감정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쩌면 이거는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의 파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스타 카드까지 나온 걸로 봐서 뭔가 내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사랑 자체가 좀 그 온탕과 냉탕을 약간 격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약간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안정적인 형제 같은 사랑 말고 그 막 싸울 때도 막 미친 듯이 싸우고 막 사랑할 때 막 미친 듯이 사랑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타로니까 여러분 저한테 목숨 걸고 막 여기 악플 쓰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지 마시고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만 만나셔야 하니까 절대 이상한 사람 다 알아서 피해 가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옆에서 단속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더 썬 카드의 기운 행복, 해피니스 나와있는 행복과 완벽함을 뜻하는 그 어떤 따뜻한 사랑의 그림자도 있고 더 문 카드 뭔가 그 환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알 수 없는 시각각 변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뭐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페이지 오브 소울즈 카드까지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랑을 굉장히 나름 이성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나 안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얘도 싫고 쟤도 싫었는데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번 리딩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이게 한결로 쭉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흐름이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분들 언제 반쪽과 만나질지 제가 넘버로 뽑아드릴 거예요. 자, 기운 모으시고 같이 진심을 다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숨 쉬시고. 숫자 3이에요.
지금부터 3일 후, 3주 후, 세 달 후처럼 숫자 3과 된 3과 관련된 어떤 날에 이분과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이 소중한 인연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 가져가셔야 될 거 있죠? 잊지 않으셨죠? 갑니다. 3, 2, 1. 델룸델 사는 김밥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랑이든 일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될룸이니까요. 뭐든지 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뵈어요.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뿅. 자, 세 번째 카드 리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 뽑고 오늘은 리딩 한번 쭉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세 번째 카드 리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키워드 카드에 Six of Pentacles 카드 나왔고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내 파일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옆에 거 먼저 다시 보고 절로 갈게요. Self-Reflection, The Magician 카드, Judgment 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인기를 얻고 계신 상황인가 봐요. 정말로 뭐 이성들이나 동성들에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알고 싶은 사람으로 어떤 인상이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되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내 매력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뭔가 각이 나왔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 내가 세상에 나를 내어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이제까지는 진짜 너무 싫었는데 이게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거를 드디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는 거는 분명히 일정 수준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까지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내가 그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 결과가 오롯이 나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다. 혹은 내 능력이 있다로 나의 어떤 그 활동이 점수가 매겨진다는 어떤 그런 프레셔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시작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라면 또 잘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델룸델이니까 여러분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래 남한테 도움만 받고 내가 묻어가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이끌어서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내가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드디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큰 결심을 하셨다고 보이고 드디어 이 결심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결해서 잘 해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셨다는 거 칭찬해드리고 싶고 스스로도 내가 그 용기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꼭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같이 지금 리딩 해볼 텐데 저기 보면은 여기 Ace of Swords 카드, Temperance 카드, Knight of Pentacles 카드, Four of Cups 카드 그리고 패츠 카드까지 동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성취욕이 높으신 분. 무언가 하나 작정했다 그러면 일단 뿌리를 뽑아야 되는. 썩은 무라도 그냥 디자인 해 가지고 저기 그 스컬프처 만들어 가지고 조각상 만들어 가지고 저기 남산 꼭대기에 갖다 놔야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지. 나는 할 거면 제대로 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분이라고 보이고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안정적인 벌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리를 잡은 직장인, 자리를 잡은 사업자, 혹은 자리를 잡은 대표님, 자리를 잡은 학생, 진로가 정해진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덜하게 어느 정도 갖춰진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Temperance 카드와 Four of Cups 카드가 저는 기운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을 낼 때도 있지만 일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가 원하는 그 승리를 얻으려면 내 감정을 쉽게 밖에 내어보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그게 자신만의 전략일 수 있고 그게 성공으로 이끈 어떤 그 키워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막 감정이 해프다든지 막 아우 너무 좋아요, 뭐 너무 반가워요, 뭐 너무 어째요 하면서 막 와 막 이런 거를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조금 차가울 수도 있겠고 외모 자체도 무표정이라든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내 타입인지 아닌든지를 떠나서 뭔가 좀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이분 자체는 뭐 그렇게 이지적으로 보이는 도시적으로 보이는 매력 이면에 굉장히 genuine하다 그러죠. 사람이 진짜 약간 속까지 진국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인상만으로 모든 거를 다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알면 알수록 또 매력에 빠져버리는 그런 또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츠 카드 나와서 you love and understand animals 나와서 이분 자체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든지 어떤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차가워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라 그랬죠. 이런 따뜻한 구석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여기 뽑아봤는데 Ace of Wands, Three of Cups, Make the Effort, 그리고 Magician 카드, Luck 카드. Magician 카드 또 나왔네. 이 집은 뭐지? 연예인들의 만남인가? Codependency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싸라든지 상대가 인싸여서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분과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뭐 그 필드에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대단한 연예인이 아니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신기한 거는 지금 매지션이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왔죠. 그리고 에이스 카드가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빡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탁탁탁탁 잘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과 이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그 키워드 자체도 Ace of Wands, 열정의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두 분 자체가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다든지 다시는 이런 연애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그 어떤 소개 자리나 아니면은 어떤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 있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는 어떤 모임 자리에서 인연이 닿는다라고 보이는데
그 두 분이 사랑을 이뤄내시려면 어느 정도의 그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쪽에서 필요한 건지 상대방 쪽에서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연애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두 분이 연애를 하시면 파워 커플이라 그러죠. 헐리우드 커플처럼 사람들이 다 막 뒤에서 수군댈 정도로 막 미남 미녀 뭐 이런 거 있죠. 매력남 매력녀 이런 커플이 될 것 같고 텐 오브 펜타클스까지 나왔어요. 럭. 그래서 모든 운이 따라주는 연애. 내가 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사업까지 잘 돼요. 내 일까지 잘 돼요. 내 공부 점수가 더 잘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그 그림 자체가 더 핑크빛으로 바뀌는 나의 미래 자체가 더 넓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다 보면은 이제 단점 같은 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너무 좋으니까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서로를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일에 뺏기고 싶지 않아지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 더 늘리고 싶어지고 친구 만나는 거 싫고 그런 식으로 가족 만나러 가는 것도 싫고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경계를 해주시면 두 분은 계속 알아서 잘 만나질 거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두 분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연애를 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언더더 레이더라고 그러죠. 안 걸리고 연애하는 게 두 분에게 조금 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제가 귀뜸을 살짝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참 못된 심보가 있어요. 좋아 보인 거는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자기가 못 가지는 거는 남도 못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뒤틀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티는 안 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쁜 연애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그분 두 분 언제 사랑을 시작하게 될지 뽑아볼 거예요. 집중해서 같이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숨을 들이십니다. 눈 감으시고 가볼게요. 두 분이 언제 만나게 될지. 1. 뭔데? 1이 너무 빠른데? 여러분 진짜 금방 만나실 건가 봐요. 곧 진짜 완전 베리순. 지금부터 하루 후, 일주일 후, 뭐 열흘 후, 뭐 한 달 후처럼 지금 당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리베리 당장 느낌이니까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시고 이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노력하라고 카드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깜빡이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받아가세요. 3, 2, 1 들룸들 사랑하는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들룸들 기운 잔뜩 보내드렸으니까 뭐든지 다 이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여러분들을 착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한번 Justice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Justice 카드 왜 나왔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봅니다. 베리베리 궁금하니까 바로 알아봐 줍니다. 자, 오늘은 카드 쫙 뽑아놓고 리딩 한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네 번째 카드 리딩 가보겠습니다. 자, Justice 카드 나왔고 Page of Swords 그리고 King of Wands 카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보기 전까지 여러분의 카드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재 리딩을 제가 먼저 해드려요. Page of Swords 카드와 King of Wands 카드 굉장히 상반된 기운이 있는 두 가지 카드입니다. Practicality 이렇게 하는 거지. Practicality 나와 있어요. 근데 Page of Swords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걸로 봐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잘하는 일도 하고 있고 내가 잘 못하는 일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한 가지 일만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재능이 많으셔서 이것도 저것도 부탁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일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의 능력치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 세상이 알아볼 정도다. 내가 조금만 휘둘러도 남들이 휙휙 할 정도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고 보이고, 진짜로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과 관련한 어떤 그 질서, 사회 질서라 그러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실 수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어떤 전문적으로 하던 지식, 하던 일이나 그 지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께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성이 완벽하게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누가 있다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지게 될 여러분께 달려와서 여러분을 와락 껴안을 줄 그 전차 같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그 사람을 뜻하는 카드에 The Sun 카드, Ten of Swords 카드, Six of Swords 카드, Hierophant 카드, Change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The changes that you are going through are positive. 그래요, 지금 상대방이 인생의 어떤 그 여러분 사주 보시는 분들 삼재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의 뭐 삼재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힘든 일은 지금 근래에 다 겪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약간 그냥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지쳐 계신 상태라고 보이고, 내가 마음이 시끌시끌하던 거를 드디어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뭐 송사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막 시비 걸어가지고 괜히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내가 아무 생각 안 했던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수습하느라 생각도 못했던 시간과 돈과 그 모든 열정을 다 낭비하고 계신 거라서 더 뭔가 화나고 속상하고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데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어떤 그분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이 포즈랩 되게 좋은 거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분이 겪는 그 변화를 지금 겪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 자체, 이상형 자체가 바뀐다든지 뭐 이성한테 호되게 당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뭐 같은 사람이 뭐 타입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데이고 나서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아서 여러분 보니까 홀딱 빠진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더 썬카드가 또 동시에 나와 있어서 이분 자체 본래 성격은 잘 웃기도 잘 웃고 에너지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 탄탄한 외모라고 해야 될까? 탄탄한 체격과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상관없이 어떤 탄탄하다, 건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성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 같은 순수한 매력도 동시에 가진 어떤 그런 분이라고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하게 될 건가 했는데 여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The Chariot 카드 나왔어요. The Chariot 카드, 제가 전차처럼 달려온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진짜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짝사랑 카드도 동시에 나와 있고 투 오브 스월즈 카드도 나와 있고 세일 오브 세븐 오브 스월즈도 나와 있고 리트리트 카드도 있고 나와 있고 퀸 오브 완즈 카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칼 카드가 지금 이 파일에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그래서 두 분은 좀 업앤다운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좋은 시절과 안 좋은 시절이 뭔가 약간 이게 온탕내탕이 좀 격이 계속 왔다갔다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조금 겪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두 분이 완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직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오해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깨닫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짝사랑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짝사랑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가 티를 안 내니까 뭐 내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뭐 모르는 거야 서로. 그래서 감추고 감추고 또 감추다가 그거를 뭔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칠까봐 한 사람이 후퇴를 하고 한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뭐 한 사람이 뭐 감정적인 도망이라고 그래야 되지 잠수를 탄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나 열정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 모태 솔로라든지 아니면 연애 비슷하고 뭐 썸 비슷한 거 해봤는데 진짜 진한 사랑을 좀 못해본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두 분의 그 사랑의 불꽃을 팍팍 하고 튀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인 셈이거든요. 오해인 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이분들도 더 체리어 카드까지 나온 거를 보면 생각보다 극박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게 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분은 만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부터 뭔가 이 누가 누군가를 좋아해 혹은 누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 호감의 게이지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같은 그림입니다. 저스티스 카드가 나온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뭐 감정을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근데 여러분들도 페이지 오브 소울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도 뭔가 막 감정을 다 퍼주고 막 다 보여주고 막 우악 막 이런 스타일 아니라고 보이니까 서로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예의를 계속 차리니까 감정을 보여줄 틈이 없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빈틈도 보이고 좀 이렇게 감정도 보여주고 이래야 내가 파고 들어갈 틈이 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요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도 이분을 언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지 제가 뽑아드려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인연일수록 더 야무지게 잡아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하시고 같이 숨 들이셔 볼게요. 갑니다. 오케이, 보이십니까? 숫자 8이 나왔어요. Number 8. 숫자 8월달, 지금부터 8일 후, 8주 후처럼 8달은 너무 길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8이에요. 8일, 8주, 8월달. 아셨죠? 이분과 예쁜 연애 하시고 여러분, 이분과 사랑을 이뤄서 잘 만나시라고 제가 또 보내드려요. 챙겨가셔야죠. 3, 2. 델룸대 사랑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대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델룸대 기운까지 받아가셨으니까 더더더 예쁜 연애 하실 거라고 믿어요. 좋은 인연만 만나세요. 귀한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 다음주에 또 신나는 마음으로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 자, 5번 카드 가봅니다.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 또 무슨 일일까 보겠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한번 쫙 뽑아놓고 제가 리딩을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리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very soon 카드가 나와 있는데 눈에 저게 빡 띄네요. 근데 먼저 리딩 그분에 대한 리딩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파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하니까. Page of Cups, Imagination 카드, Two of Pentacles 카드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하신가 봐요. 나 지금 일 너무 많이 해서 나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창작이나 창의성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아, 그 뭐라 해야 할까, 이 여러분들이 잘 해내고 싶은 그 일 자체가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잘 해내고 싶은 일, 약간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잘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것보다도 내가 잘 해내고 싶은 게 있고, 그냥 내가 원래부터 잘 하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을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으셔서 다 해내고 계시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은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뭐 연휴 다가오니까 좀 하기 전에 일 잔뜩 해놔야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지금 여러분이 다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이 여러 가지가 맡겨져서 풍년이 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께 전차처럼 달려와서 여러분을 와락 품에 껴안아버릴 그 이성이 누구인지 제가 지금 리딩으로 봐드릴 텐데, 제가 요 파일은 사실 뽑으면서 욕심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몇 장을 제가 더 뽑았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리딩 해드릴게요. 그 상대방 분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카드를 뽑은 데서도 투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아래 위로 뒀습니다. 보이시죠? 이 동전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광대와 저 머리를 쓸어 넘기는 저 언니. 저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어떤 동그라미를 저 머리 뒤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성향이 비슷할 수 있겠다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Three of Wands 카드, Motivation, 그리고 The Star 카드, Hope, 희망, Playfulness, 그리고 Share 카드까지 동시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을 아까 뜻하는 그 Page of Cups 카드에 제가 Imagination, 상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을 뜻하는 카드에는 Motivation, 동기부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결이 비슷하죠. 두 분은 어떤 그 인생의 그 표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이상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자체도 지금 어떤 자신이 꿈꾸던 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Playfulness 보면은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매력으로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현실에 치여 살고 그래도 뭐랄까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상대방과 혹은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양하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원래 여러분도 그렇지만 재능이 많은 다능인, 매력 부자, 약간 이런 분이라고 보이고,
여성스러운 좀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라 해야지? 남자인데 남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면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웬일이야? 약간 극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여성 같다는 의미가 그 여성의 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한 어떤 그 감정과 감정선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선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외모 자체도 뭔가 뭐 곰돌이처럼 크고 막 빡 뭐 남자처럼 막 진하고 빡 뭐 이런 거 아니고 좀 이렇게 여리여리 약간 아이돌상 뭐 이런 거 있죠. 기생오래비상 약간 이런 거 깔끔한 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보여지고 누가 봐도 뭔가 약간 이렇게 잘 빠진 약간 그런 몸매를 건강한 몸매를 지니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듣고 싫으시면 안 만나면 됩니다. 타로가 법은 아니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쁜 사랑을 하게 될 건가에 대한 카드를 제가 차례로 쫙 할 건데 제가 근데 욕심내서 뽑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 자, 일단 뽑아볼게요. Very soon 카드 다 필요 없고 Good 그분이 나타난다. 아주 금방 나타난다. 거의 뭐 내일 모레 수준으로 뿅 하고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저번 리딩 여러분 저번 주에 리딩 올리신 거 보셨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아마 이거 뽑으신 분들은. 그래서 곰방 나타난다. 그거는 확실해 보이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을 나타내는 거에도 수리오브 완즈 두 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수리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계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 어떤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 중간에 잘 보시면 3 of cups 카드 여자 3명 머리를 맞대고 건배 카드 있죠. 그 옆에 또 3 of pentacles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3을 뜻하는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빼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 끼어 있어 지금 세 사람. 근데 뭐야 양다리야 뭐야 삼다리야 뭐 오징어야 뭐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뭐 해외와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롱디스턴스 릴레이션십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이 혹은 뭐 어떤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를 소개받게 되는 그림 혹은 전문적으로 협업을 하다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에이로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 원래 에이로브 완즈 카드는 약간 전문성 같은 거를 뜻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뭔가 좋은 소식이 오는 거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해내야 되는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연애 운에 나오게 되면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빠른 에너지가 있다고 제가 베리 순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닥 이 사람들은 곧 연애를 하게 되실 분들이에요. 싫으신 분들은 안 만나면 됩니다. 무조건 곧 베리베리 순 이제 사랑을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여러분께 주는 그 감정적인 만족도 자체가 킹 오브 컵스 컵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 왕의 단계까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 감정을 캐치할 수 있는 센스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내가 뭔가 막 난리를 치고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그걸 알아채고 배려해주는 약간 요런 섬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적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뭐 여성적이라고 여자라고 해서 다 뭐 그런 게 발달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굉장히 돋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옆에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와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그냥 두 분은 그냥 보자마자부터 뭔가 사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해. 뭐 재고 따지고도 없고 뭐 그냥 뭐 못 먹어도 고해요. 진짜로. 뭐 안 될 값에 진짜 뭐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대시해가지고 너무 싫으니까 좀 연락하지 말아줄래라는 이야기를 들 각오를 하고 뭔가 여러분이 대시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대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관계 자체에 적극적인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빠르고 적극적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전차 같다고 그 제목을 붙였는데 아주 찰떡입니다. 그 열정이 아주 불타올라요. 만나자마자부터 불타오르는데 이제 이분들은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
그 너무 좋음을 내가 다 누리지 못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이 또 배로 커집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계속 살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오해를 하게 된다든지,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기인이어가지고 뭐 오해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불필요한 어떤 그런 트러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관계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나만 갖고 싶고, 나만 봤으면 좋겠고, 나랑만 데이트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나랑만 보내주기를 원하니까 나 빼고 어디 가버리면 나 혼자 집에 갇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외롭고, 더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의 반증이기도 한 거죠. 두 분이 지금 투 오브 펜타클스로 성향 자체도 비슷하고, 쓰리 오브 완즈 카드도 지금 아래 위로 나온 걸로 봐서 이분과 여러분 네, 어떤 그 연애 상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만나게 되는 이분하고 크게 무리 없이 격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냥 멈추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 뭐지, 너무 내가 이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워워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수가 있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불이 붙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만나게 되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약간 하늘이 한 번씩 이렇게 극대노하는 날이 있나 봐요, 타로신이. 근데 그 타로신이든지 뭐 타로달이든지 뭐든지 가네요.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지금 파일이 다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그 주사위 뽑았던 파일이 홀랑 날라갔어요. 약간 지금 제가 멘붕이 왔는데, 무슨 번호 뽑았는지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넘버 7, 럭키 7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분은 숫자 7과 관련된 날 시쯤에 만나게 된다고 보여요. 지금부터 7일 후, 혹은 뭐 7주 후, 혹은 7월 달처럼 숫자 7이 들어가 있는 어떤 날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럭키 세븐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죠. 두 분 인생에 어떤 굉장한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감히 이야기 드려보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도록 이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고, 만나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래요. 여러분께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제가 목소리로만 지금 보내드릴게요. 날라가가지고 영상이 자 갑니다. 받으세요. 3, 2, 1. 델룸델. 사랑하는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김박사가 지금 허공에다가 손을 겁나 돌리고 있어요. 델룸델을 상상되시죠? 여러분, 좋은 기운 제가 10배로 쌓아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예쁜 사랑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겁니다. Very soon, 진짜 금방이라고 하니까요. 숫자 7과 관련된 날, 뭐 7일, 17일, 27일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분과 격정적인 사랑,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소중해 버리니까 예쁜 사랑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사랑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도 푹 주무세요. 안녕. 뿅.